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뭐, 하이브가 여기서 이 저점을 잠깐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반등이 나와 주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밀리면은 땡큐 하면서 여기서 더 잡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밀려 내려갔다고 해서 도망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을 했던 분위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는데, 하뭐 일단 한번 꺾였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얘가 반등 나오면은 여기 121선과 21선에서 저항받고 눌림을 여기서 다시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26만원 돌파할 거고, 떨어지는 61선 라인도 터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61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1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21선이 딱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돌아 나갈 거예요 어떻게 돼서 여기에서 올라갔다 전 받고 눌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 21선 쫙 돌려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28만 원에서 어떻게 해? 절반 매도하고 30만 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이 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은 돌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항 받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빡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고 가져왔다. 그때는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시장을 보고 있다. 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족스럽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봉이 나오면 눌림을 또잡던지 저항받고 밀리면 눌림을 또잡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이어갈 겁니다. 얘는요, 올한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입니다. 네, 새로운, 어, 데뷔를 앞둔 그룹들도 한두 개에서 세팀 정도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 컴백하고 있는 기존의 어 그룹들도 있을 겁니다 공연도 할 거고요 코로나가 거의 사실상 종식이다 라고 어 생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걸그룹 런칭 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합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 역시도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새로운 매출처가 형성이 됐다 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매출처가. 그동안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뭐, 보이그룹이 3개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BTS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올 작년이었던가요? 작년에 아마 그 걸그룹 두개가 오픈이 됐을 거예요. 새롭게 데뷔를 해갖고,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매출처가 생긴다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을 매매할 건데, 단기 매매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단기 매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관 없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저희랑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내가 월요일날 100만원 갖고 시작했으면 금요일날 뭐가 된다고 했죠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 지금 계좌 열어보세요 잔고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4개에서 5종목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돼 있어서 단돈 만원이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내가 100만원에서 시작했으면 101만원 이상은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 저희가 1년 내내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당장 눌러놓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 다 해놨어요. 저희랑 같이 할 거고, 제가 초대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OT 할 건데,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비중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뭐 해야 됩니까? 종목 들어갈 거예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종목을 하나에서 세 개까지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익을 챙기고 좀 마음 편히 한 주를 맞이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